안녕하세요.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인생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니체는 자신을 아는 자는 세상에서 못해낼 일이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류시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인데요. 서문의 제목인 내가 묻고 삶이 답하다에서 말하듯 인생의 가장 큰 화두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란 무엇인가 등 평생에 걸친 본질적인 질문들에 대해 삶에서 찾아낸 보석 같은 답변들을 엮은 책입니다. 서문에서 류시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승을 찾아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고 책들을 읽었으나 내게 깨달음을 선물한 것은 삶 그 자체였다. 우리는 자신이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행이 우리를 만든다 라고 말입니다. 이 책에는 총 51편의 산문이 실려 있는데요. 한 편 한 편 모두 잔잔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오늘은 그 51편의 산문 중에서 나라는 유일한 존재의 가치에 대해 깨달음을 주는 글 3편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나는 누구인가?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뭄바이 부근의 명상센터에서 지낼 때의 일이다. 한 한국인 여성이 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아서 내가 신경정신과 의원에 데려가게 되었다. 먼저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진료 예약을 하면서 증세를 설명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의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친절하게 맞으며 의자를 권했다. 검은 뿔테 안경에 지적인 인상이었다. 우리가 앞에 앉자 의사는 나에게 이름과 나이, 결혼 여부, 과거의 병력, 인도에 온 이유 등을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내 대답을 받아 적었다. 그러더니 나더러 입을 벌려 혀를 내밀라고 하고는 검안경으로 내 눈의 홍채를 살폈다. 그리고 두통과 환청에 시달리는지 물었다. 나를 환자로 착각한 것이다. 내가 아니라 옆에 여성 때문에 왔다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의사는 내 외모와 분위기를 보고 나를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단정했다. 그리고 내 말투와 시선과 혀의 색깔까지도 모두 그 관점에서 판단했다.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나는 더욱 엇나가는 대답과 행동을 보였고 의사는 확신을 갖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동안 정작 환자인 여성은 전개되는 상황이 매우 흥미롭다는 듯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난데없이 인도인 전문의로부터 정신착란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닐 때가 많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자신들이 상상하고 추측하는 나를 만난다. 오래 만난 사이에도 때로는 그 접점이 너무 멀어서 진정한 만남이 불가능하다. 한 번은 네팔 카트만두의 원숭이 사원에서 다리를 쉴 겸 거린들 옆에 앉아 있는데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와 5루피, 그러니까 50원가량의 동전을 던져주고 사진까지 찍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는 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느냐고 야단을 치는 것이었다. 나는 일부러 나 아닌 척을 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사진을 찍었다.
나는 타인이 말하는 누구여야만 하는 나가 아니며 어디에 있어야만 하는 나가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매 순간 다른 나이고 어디에 있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나이다. 따라서 타인이 생각하는 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과 불만족은 시작된다. 그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다. 우리 자신은 하나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는 무수한 모습들의 종합이기 때문이다. 라다크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그 내면의 줄무늬는 타인이 읽어내기 힘들다. 그 줄무늬는 삶 속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면서 성장과 변신의 그림을 그려나간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나의 외모와 겉모습이며 두 번째 기준은 과거이다.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다닐 때 본 나에 대한 인상으로 나를 정의 내리는 실제로는 그 시기에 나와 대화조차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난다. 자신들이 기억하는 먼 과거의 이미지를 나의 참모습이라고 믿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것은 사실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사람이 지금은 변화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 절대로 달라질 자가 아니라고 부정한다. 인간이 자신의 편견과 판단에 대해 갖는 신뢰는 실로 놀랍다. 니체는 즐거운 지식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는 자주 오해받는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봄마다 껍질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나무와 같다. 우리의 정신은 끊임없이 젊어지고 더 커지고 더 강해진다. 누군가의 현재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는 계속 자라고 가지를 뻗는 나무와 같아서 매일 변화하고 껍질을 벗을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마다 만나는 관계이거나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지난 밤 혹은 오늘 아침 내가 어떤 내적 변화를 체험하고 낡은 옷을 벗었는지 알 길이 없다. 작자 미상인 다음의 글에 나는 동의한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알지만 당신의 스토리는 모른다. 그들은 당신이 해온 것들은 들었지만 당신이 겪어온 일들은 듣지 못했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결국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당신 자신의 생각이다. 때로는 자신과 자신의 삶의 최고의 것을 해야만 한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름 없이 나에게 오면 좋겠다. 물에게 사랑해, 감사해 하고 말해주면 물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보여준다고 한다. 나는 아침마다 뜰에 나가 역귀풀에게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한다. 역귀는 꽃이 아주 작지만 화려하다. 이 역귀들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화초들의 무더와 자생적으로 번진 것이다. 점점 세력을 넓혀 마당 한 구석을 차지했다. 여름이 되면 바야흐로 역귀들의 축제이다. 이름이 궁금해 도서관에서 식물 도감을 빌려와 찾아보니 개역귀와 가시역귀였다. 설명에 의하면 역귀는 주로 물가에서 자라는 마디풀과의 한해살이 식물로
줄기에서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자란다. 길가의 흔한 풀이다. 식용으로는 먹지 않지만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한약재로 사용하며 종류가 15가지가 넘는다. 잎과 줄기는 항균작용이 뛰어나고 매운맛이 나며 일본에서는 싹이 튼 엿귀를 생선 요리에 쓴다. 매운맛이 없는 엿귀는 바보 엿귀라 부른다. 꽃말은 이유를 모르지만 학업의 마침이다. 실수였다. 엿귀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그것의 특징과 효능까지 파악하자 무의식 중에 그것에 대해 안다고 자부하게 되었고 아침마다 신비감으로 나누던 인사의 깊이가 사라졌다. 엿귀와 나 사이에 이름과 분류가 가로놓였다. 방문객이 올 때마다 나는 엿귀를 보여주며 내가 아는 지식을 늘어놓곤 했다. 그럴 때마다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대사를 빌어 엿귀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이름이란 뭐지? 장미라 불리는 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변함이 없는 것을. 소규모 탐조회 모임을 만들어 회원들과 함께 산으로 골짜기로 새를 관찰하러 다닌 적이 있다. 나뭇가지 사이에서 새의 숨은 자태를 발견하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안타깝게도 새는 가까이 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참새나 박새처럼 흔히 보는 새를 제외하고는 이름조차 알기 어렵다. 이름을 모르면 그 새에 대해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다른 탐조회 회장을 초빙했다. 그녀는 전문가답게 커다란 조류도감을 들고 와서 눈에 띄는 모든 새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특징들을 설명했다. 실수를 넘어 비극이었다. 이름을 알고 지식이 쌓이자 새가 날아오면 금방 하나의 이름도 함께 날아와 새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신비감 속에서 새와 대면하던 순간은 확연히 줄었다. 아 하는 탄성 대신 머리가 먼저 그 새에 대한 정보를 떠올렸다. 이름이 새의 존재를 가로챘다. 새의 자태를 감상하느라 시간이 멈추고 생각이 멎던 순수한 경험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름을 알기 전에 특별한 교감이 실종되었다. 어느 시인의 시를 빌어 미화부리 새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이 나를 부르는데 왜 그것이 나의 진정한 이름이 아닌지 궁금하다. 나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준 이름이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나의 본명이라 부른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필명이 있다. 류시화라는 이름과 긴 머리 때문에 여성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남자인 걸 알면 적잖이 실망하기도 한다. 인도인 친구들은 시바신과 발음이 비슷하다고 다들 시바라고 부른다. 스승 오쇼에게서 받은 이름은 스와미 디안 칼리스, 순수 명상이란 뜻이다. 또 다른 스승 수크데브 구루지가 축복과 함께 내려준 이름은 아난드 묵티이다. 아난드는 지복이고 묵티는 속박에서 벗어남이다. 캡제 림포체에게 받은 티베트 이름은 롭상 잠냥으로 고귀한 가슴이다. 이생에서 그런 인간이 되라는 의미의 이름들이다. 탐조회에서 제비뽑기로 고른 이름은 곤줄박이, 즉 고운 줄이 박힌 새였다. 나는 그 이름을 좋아했는데 갈까마귀라는 이름을 뽑은 사람은 무척 싫어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손상당한다고 여겼다. 이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에고의 출발이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이름을 곧잘 3인칭으로 부른다. 그러다가 서서히 이름이 그의 존재와 하나가 되고 성별, 국적, 직업, 외모, 학력, 나아가 불치병까지도 자기 자신이 된다. 이 모든 것들과의 자기 동일시는 이름이 역기와 나 사이를 가로막듯이 본래의 자기 존재에 다가서는 것을 방해한다. 이름 없이 역귀의 존재에 다가가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역귀와 나 자신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역귀도 나와 똑같이 물을 필요로 하고 바람에 흔들리고 서리에 몸을 움츠린다. 그리고 겨울에는 존재계로 돌아갔다가 새 봄에 다시 등장한다. 명칭과 성별과 종을 잊으면 인간과 식물이라는 구분을 버리면 우리 모두가 같은 생명이 흐르는 통로이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서구의 인식론이 앎의 주체와 앎의 대상을 구분함으로써 이미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름에서부터 특징과 효용에 이르기까지 온갖 지식을 가져도 한 폭이 역귀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그 지식들은 앎이 아니라 대상을 분류하는 편리수단일 뿐이다. 우리가 곤경에 빠지는 것은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라는 말은 진리이다. 자세히 볼수록 더 모르게 된다. 그것이 존재의 신비이다. 한 존재를 아는 것은 한 세계를 끌어안는 일이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그 무한한 세계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이름과 성별과 직업으로 분류하고 규정짓는 순간 나는 그 무한한 세계를 사랑하기를 포기한 것이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그냥 그대라고 불렀다. 그 자체로 존중이고 사랑이다. 당신은 이름 없이 나에게로 오면 좋겠다. 나도 그 많은 이름을 버리고 당신에게로 가면 좋겠다. 이름을 알기 전에 서로를 느끼면 좋겠다. 그때 신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내려온다. 현존에는 이름이 없다. 궁극의 신비인 우리는 이름과 분류를 넘어서 있다. 그 세계에서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안의 신과 당신 안의 신이, 내 안의 불과 당신 안의 불이 만날 수 있다. 내 안의 절대 고요와 당신 안의 절대 고요가. 나의 노래는 잘못 산 인생은 없다. 아프리카 동부의 어느 부족은 아이의 생일을 정하는 그들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난 날이나 잉태된 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속에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맨 처음 떠오른 날을 생일로 정한다고 한다. 그날로부터 아이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머니의 자궁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 속에 최초로 잉태된 날이 이 부족 사람들의 생일인 것이다.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부족의 여인은 마을을 벗어나 숲의 나무 아래 가서 앉는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아이의 노래가 들릴 때까지 그곳에서 기도하고 명상한다. 모든 영혼은 자신만의 노래를 가지고 있다고 이 부족은 믿는다. 여인은 최소한의 물과 음식에 의지하며 며칠씩 기다린다. 마침내 미지의 세계로부터 아이의 노래가 들려오면 여인은 마을로 돌아와 사실을 전하고 부족 사람들에게 그 노래를 들려준다. 그러면 부족 사람들은 함께 그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해서 아이의 영혼은 자신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초대받았음을 느낀다. 여인은 아이의 아버지가 될 남자에게도 그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와 잠자리를 갖기 전에 함께 노래를 부른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의 노래는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래는 아이의 존재 자체이다. 이 부족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노래를 갖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노래는 그가 평생 지니고 다녀야 할 본연의 자기 존재와 같으며 사람마다 노래가 다르고 독특하다. 이 세상에 오는 이유와 목적이 각자 다른 것처럼. 마침내 아이를 잉태하면 어머니는 뱃속의 아이에게 그 노래를 들려준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열 달 동안 부족의 여인들은 계속해서 아이의 노래를 부른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산모 주위에 앉아 그 노래를 불러 세상에 처음 얼굴 내미는 아이를 맞이한다. 아이는 자신의 노래가 불려지는 가운데 세상과 첫 대면을 하는 것이다. 이 부족에게 노래가 갖는 의미는 더할 나위 없이 크다.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의 노래를 통해 마을 사람 전체와 연결되며 그 노래가 있기 때문에 고독한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체 사람들 모두 그의 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자신의 노래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누구의 노래와도 같지 않은 자신만의 노래를 가짐으로써 아이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긴다. 아이가 다치거나 몸이 아플 때도 부족 사람들은 아이의 노래를 불러준다. 훌륭한 일을 해냈든지 성년의식을 치를 때 혹은 결혼식과 먼 여행 등 인생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도 잊지 않고 그 노래를 불러준다. 심지어 그가 죄를 짓거나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을 때도 그를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의 노래를 불러준다. 그가 잊어버린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그를 바로잡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한 영혼을 위해 조건 없이 노래를 불러주어 그의 정체성, 그리고 그가 세상에 온 이유를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다. 그 사람의 노래에 귀 기울이고 그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고 그가 그 노래를 잊었을 때 그에게 그 노래를 들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자신만의 노래는 삶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시련을 만났을 때 의지가 되어주고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도 주위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노래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고 마음이 부서졌을 때 온전하게 돌아오게 한다. 자신의 노래를 가진 사람은 그 노래를 통해 세상과 연결된다. 마침내 그가 삶을 다 살고 임종의 자리에 누우면 부족 전체가 모여 마지막으로 그의 노래를 불러준다.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과 작별할 때도 자신의 노래를 들으며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가 떠나온 혼들의 세계로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돌아간다. 부족의 혼들도 그의 노래를 부르며 그를 맞이할 것이다. 그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는 하나의 노래를 통해 모두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아프리카 부족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여부와는 상관없이 각각의 존재는 존재계가 부르는 노래이다. 신은 우리에게 각자의 노래를 주었으며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노래를 갖고 태어난다. 다만 어느 시점에선가 그 노래를 잊어버릴 뿐이다.
자신의 노래를 부르며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다. 남들과 다른 박자와 어긋난 리듬이 그 노래를 독특한 곡으로 만든다.